네, 이번 한 주간 준비한 순서예요. 2020 키움 리서치 슈퍼위크 한주 동안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1부는 2020년도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요 섹터별로 또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전망들,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하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니까요. 많이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은 투자 전략팀 서상향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내년도 시장 어떨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는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 뭐 내년 시장이 이럴 겁니다라고 직선적으로, 단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맞을 가능성도 사실 많지 않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게 틀렸을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이슈들을 좀 추려보고, 그 시나리오에 따른 시장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하는데요. 내년도 시장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꼽고 계시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찾아봐야죠. 그러게요. 찾으셨죠? 아니요. 찾아서 오셨어야 하는데요. 하나씩 볼까요? 중요한 거야. 뭐 저희 채널 K만 잘 봐도 네. 예측 가능하니까. 네. 일단 보면 내년도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이세 가지 요인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업이익이 개선되느냐 네. 또는 오히려 뭐 별로. 그 다음에 미국 대선은 또 어떻게 될 거냐. 네.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어떻게 될 거냐. 이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뭐 좋게 해석하면 시장은 상당히 낙관적이고요. 그렇죠. 나쁘게 보면 시장은 상당히 비관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요. 듣고 보니까 당연한 이야기긴 그쵸? 한데, 이제 끝났습니다. 네. 하나씩 좀 자세하게 볼게요. 이게 이제 다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이라서, 하나씩 뭐 준비 안 했습니다 합니다만 그럴 리가 없고요. 좀 봐야 할것 같아요. 일단은, 기업 이익이 개선되는지 여부, 그리고 미국 대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 그리고 미중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여부가 내년 시장을 가늠하는 중요한 이슈들일 거다라고 큰 틀에서 잡아드렸고, 이익 부분 먼저 볼게요. 사실 기업 이익이 올해는 좋지 않았습니다만 바닥에 대한 기대는 있는 것 같아요. 내년 그림은 어떻게 그쵸? 그리세요? 많이 빠졌잖아요. 그니까요. 그쵸? 순이익으로만 놓고 보면, 아니, 12개월 포워드 영업이익으로만 보면 작년 이제 뭐 10월 초, 9월 말 정도에 214조, 200, 네. 거의 한 220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영업이익이. 그랬다가 이게 반도체 업황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완전히 몰락을 했죠. 네. 그러면서 올해 7월 말에 12개월 포워드 영업이익으로 보면 150조까지 떨어졌어요. 완전히 뭐 3분의 1, 4분의 1 그러네요. 토막됐죠. 그리고 나서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8월 중순 이후에, 8월 중순 이후에 이게 상향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157조, 156, 8조 뭐 왔다 갔다 하고 네.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이게 드디어 바닥을 확인했다. 그리고 내년도 기업 이익 자체의 가장 핫한 부분은 반도체. 그죠? 그래서 저희 하우스에서 이제 박유학 애널이 이제 네. 전망을 하는 것만 놓고 본다라면 순이익단에서 보면 영업 그 삼성전자가 뭐한 15, 16조 정도,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한 6조 정도 증가할 네. 것으로 전망을 하고는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만 한 25조 순이익이 증가를 그렇죠. 하고, 그러면 내년도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것 같네. 앞으로 보통 한30% 정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다들 전망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제 바텀업으로 볼 때는, 이제 섹터 분석을 하는 바텀업 쪽으로 봤을 네. 때는 그런 게 가능을 한데요. 이제 탑다운 쪽으로 봤을 때, 탑다운 쪽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입니다. 한국의 영업이익 자체하고 한국 수출하고 거의 동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내년도에 수출이 증가를 해야 돼요. 수출 개선 강도가 좀 높아져야만이 기업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져야 되는데, 네. 일단 방금 전에 전 경제 시간에서 전망. 김념희 네. 연구위원이 이제 얘기했듯이 글로벌 성장률 자체는 낙관적이지가 않죠. 더 나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교역량 자체가 급격하게 위축됐어요. 교역량이 위축되면 우리나라 같이 수출 의존도가 되게 높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 수출은 둔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년도 기저효과로 인해서 내년도 한 2, 3월 정도에 플러스로 잠깐 갈 수는 있겠지만 재차 낮아지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다시 이제 좀 낙폭을 좀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어요, 수출이. 네. 그렇지만 전체로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YY로 0%. 그 말은 기업이익 자체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개선세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들이 좀 많아요. 물론 이제 이게 개선이 되려면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개선이 되면서 시장을 좀 이끌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경계가 나빠지는데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관련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확장시킬까? 여기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 그렇죠.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하고 코스피 지수 같아요. 이게 보통 이게 바닥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바닥을 찍고 나서면 기업이 그 코스피 지수는 반등을 주는 경향들이 많았어요. 과거에도. 그런데 보면 보통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뭐 주변 이슈가 완화되면서 시장은 좀 대세 상승으로 갔고요. 바닥이 찍고 네.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IT 버블 있고 나서 또 올라갔고 그러면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이때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2014년도에는 주변 불확실성, 남유럽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기업이익 자체가 증가를 하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면서 시장은 좀 크게 좀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주변 여건들이 너무 많죠. 그렇네요. 미국 대선도 그렇고 무역 분쟁도 그렇고 뭐 10월 12일 날 영국 총선 있잖아요. 네. 브렉시트도 있고 홍콩 이슈도 있고 그렇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이런 불확실성이 많을 때는 기업이익 자체가 개선이 되다가 멈춥니다. 보통 투자 심리를 자극하지 못하니까요. 그랬을 경우에 반등을 주셨다가 다시 뒤돌림 현상이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것만 놓고 보면 내년도 기업이익 자체가 크게 개선될 여지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에서 네. 물론 이제 개선의 흐름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네네.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좋아질 수는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흐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을까?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작년 연말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업황 바닥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상당히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그리고 나서 반도체 업체가 미국 증시의 상승을 쫙 끌고 올라갔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팔고는 있지만 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이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죠. 반도체였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기업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얘네들이 왜 이걸 살까? 근데 해외 쪽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닥론이 이어지면서 계속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실적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너희들 펀더멘탈보다도 주가가 더 많이 올랐어. 미리 갔다 놓은 거죠. 아날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실적이 좀 별로 안 좋았지만 네. 그와 더불어서 일부 독립 리서치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들 실적 좋은 건 알겠는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좋은 건 알겠는데 펀더멘탈보다 너무 높아. 너무 갔어. 그래서 너희들 투자 의견 마켓 퍼포머로 하향 조정. 뭐 AM8나 램리서치 같은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도 뭐 투자 의견 셀 매도 보고서 나왔거든요.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들은 다들 알겠는데 이미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에서 큰 폭의 지속적으로 성장이 이어지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주변 여건들이 해소가 돼야죠. 녹록지 않다 현재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이거 보면 미국 대선이에요. 그러니까요. 대선 때문에 내년이 또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미국 대선 있었던 해에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에 약 90%는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상당히 좋죠. 네.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재선 가능성이 좀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컴퍼런스 보드의 그 고용 동향 지수라든지 네.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이 올라가다가 꺾이기 시작했고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었던 소비 자체도 둔화되기 시작하는 이번에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잖아요. 네. 전년 대비 뭐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그렇죠. 뭐 좋은데 뉴스에는 네. 그것만 나오는데 이거 예상치 하회했어요.
예상에 못 미쳤다.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내년도 소비가 계속적으로 개선이 될까? 이 부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경기가 둔화된다면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높지 않죠. 근데 민주당도 사실 후보가 탁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렇죠. 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보통 이게 그 각 주별로 여론조사 결과를 딱 종합을 해봤을 때 네. 거의 270표를 넘어야 이제 승리하잖아요. 네네. 근데 270 플러스 마이너스 5~5석에서 왔다 갔다 해요. 둘 다 다. 이렇게 될 때는 전익 가경이 되면서 막 서로 삿대질하고 난리가 나겠죠. 이럴 때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 불거지면서 시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또 하나 그렇게 되면 민주당 쪽에 좀 주목해야 되는데 네. 민주당 쪽을 보면 조 바이든,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한 명 이제 블룸버그는 이제 뭐 아직 나 올라오지도 않고 있고요. 부티지지. 36살 먹은 네네네. 시장 부티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조 바이든 같은 경우야 지난 오바마 때 이제 부통령 하면서 정치 경험이나 그다음에 중도파들의 여력 뭐 여러 지지가 좀 많아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지지율 1위예요. 네. 근데 문제는 엘리자베스 워런하고 버니 샌더스, 부티지지 이 세 명 다 뭐냐면 그 미국의 진보적인 정치인들의 이제 모임 네트롱네이션의 회원들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 지지계층이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엘리자베스 워런이 뭐 갑자기 1등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월가 쪽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죠. 하고 워런이 되면 지수 폭락할 거야 막 이런 고민들을 막 발표를 하니까 네. 워런의 지지율이 확 꺾였어요. 지금 이거는 옛날 거고요. 네. 지금 17%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고 버니 샌더스가 그 틈을 이용해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아프다 그러고 보통 미국 대선에서 건강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네. 특히 이제 심장에 관박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지지명 받을 가능성이 많이 약화돼요. 네. 그 다음에 푸티지지 같은 경우는 38살 먹고 이 양반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푸티지지가 거의 비슷한 지지율 때인데 푸티지지 같은 경우는 그 성소수자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정통적인 미국민들한테 좀 반감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경우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엘리자베스 워런이에요. 오히려 조 바이든보다도. 왜 그러냐면 버니 샌더스하고 포티지지 같은 경우가 그 엘리자베스 워런하고 지지계층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이쪽이 막 문제가 생기면 올라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2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아이오와 경선부터 시작해서 뉴햄프셔, 네바다, 사우스캐롤리나 3월 3일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문제는 이 아이오와가 지금 현재 부티지가 1등이고 뭐 여러 가지 좀 올라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뉴햄프셔는 엘리자베스 워런이 1등이고 네바다는 조 바이든이 1등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얘네들의 그 코커스의 특징은 15% 이상의 지지율을 받은 사람들만 순서로 나열한 다음에 거기에서 표를 나눠가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1등에 모든 걸 다 갖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네바다하고 사우스캐롤리나이나고요. 네. 네바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민주당 지지계층 중에 가장 강력한 히스패닉계가 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네바다에서 누가 1등하느냐. 사우스캐롤리나이나 같은 경우는 흑인 유권자가 많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하냐 이거가 결정이 되면 3월 3일, 10일, 17일 이쪽에 27개 주가 그 코커스가 진행이 되면서 네. 3월 달에 일부 지명이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빌 고어 부통령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서 완전히 원샷으로 끌고 갔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 2월 달, 3월 달 정도 되면 민주당의 누가 지명이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또 시장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워런이 높다고 보세요? 가능성은? 지금 지켜봐야 돼요. 지금 현재까지는 조 바이든이 네. 30%가 넘게 30% 내외의 지지율을 갖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각 주별로 이게 코커스를 쭉 나눠서 보면 이제 조 바이든 같은 경우보다도 지금 현재 베팅 사이트나 이런 데서는 엘리자베스 워런이 더 네. 지명 가능성이 높거든요. 얼마 전만 해도 50% 넘었어요. 네. 엘리자베스 워런이. 이제 그때 그리고 나서 월가에서 난리를 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엘리자베스 워런이 30%대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지명 가능성이. 그러면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죠. 워런이 되면 뭐 일단 시장에 낸 시장은 흔들릴 수는 있는데
그게 지난번에 뭐 트럼프 때는 안 그랬나요?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누가 지명이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대선 때문에 왜 올라가냐? 보통 감세라든지 그렇죠. 재정정책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지금 탄핵, 탄핵 이슈에 뭐 이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정치적인 마찰들이 이어지면서 그와 관련된 기대되는 것들이 다 약화되는 최근 들어서 어저께 또 나오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뭐냐면 뭐 셧다운 이슈가 다시 발생을 했어요. 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그날그날 뭐 전반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쫙 끌어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뭐 중도 중산층에 대한 세제 개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네. 그 다음에 그 보호무역 자체를 해소시키면서 자유무역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간다라면요 우리한테 좋은데 민주당이 되면 우리한테도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럴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트럼프보다도 더 강경한 그 대중국 정책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미국 국민들 중에 67%가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중국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경우는 트럼프한테 그랬거든요. 너 왜 대화해? 대화하지 마. 그것도 하지 마.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세 번째 그렇죠. 이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중국은 이제 1단계 합의를 위해서 기부과했던 관세 롤백을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뭐 잘 되면 12월 15일 예정된 것 정도 롤백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서 이게 사실 모이는 지점이 잘 안 보이는데 뭐 앞서 이제 기업리익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결국은 연결된 게 요 미중 이슈라서 이거 어떻게 대답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예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일단 트럼프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즉각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대선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네. 나만이 이걸 할 수 있어.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거거든요. 근데 좀 이걸 보시면 관세 발효 이후에 미국의 기업 이익이 자체가 크게 위축됐어요.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2.7인데 이게 살짝 올라와서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2.2. 네. 그다음에 4분기는 마이너스 0.4에서 좀 더 하향조정해서 마이너스 1.4. 네. 그다음에 3분기, 내년도 1분기, 2분기, 내년도 전망을 또 좋게 보는 쪽에서는 미국 기업이 이게 한 10%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요, 이거 관세 발효하고 나서 처음에 원래 이게 다 이 정도 선이었어요. 한 6%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던 게 다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관세,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있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이거 타결 여부보다는 관세예요. 관세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게 그 골드만삭스나 해외 투자은행들이 계속 분석을 해가지고 종합을 해가지고 뭐 따져놓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계산해 본 건데 네네. 내년도 4분기, 올해 4분기, 내년도 1분기, 2분기까지 다 마이너스예요. 물론 이제 이게 갔다가 보통 서프라이즈 율이 높으니까 상승적으로 되긴 하는데 다 마이너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기업, 미국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 야 내년도 실적 좋다고 하는데 관세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야 니네들 문제 있는데?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 다른 이머징 국가에 비해서 낮은 상태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만 안 하면 네. 우리는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일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향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가 그렇죠. 않은. 물론 여기서 반등을 줄 수 있는 여건들은 있죠. 그렇게 되면 자 일단 첫 번째 기업이 개선되려면 반도체 업황이 계속적으로 좋아져야 된다는 거 하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민주당 후보로 조 바이든이 지명이 될 경우 세 번째 관세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래 관세 좀 인하해 줄게 이 정도 가줘야만이 내년도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시장 자체가 온건하게 진행이 되면서 시장을 이끌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의 희망적인 내용이지 그럼요. 그러한 희망 때문에 내년도 주식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현상만 놓고 봤을 때 네네.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하죠. 연말 랠리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월 15일 날 이거 추가 관세 연기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 그 다음에 내년도 연초까지 일단 뭐 차익거래 좀 배당 차익거래가 유입이 되면서 좀 시장을 좀 이끌 것 같아서 좀 올라가 준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수출주, 성장주 위주의 상승이 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일단은 가치주, 내수주, 그러니까 덜 빠지는 쪽으로 이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날그날 맞춰서 종목별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저희 채널K를 좀 지켜보시면서 네. 그날그날 투자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내년도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이슈들 세 가지 저희가 나눠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사실 또 다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요 이슈들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다만 연말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 12월 15일로 예정되는 관세 부과는 좀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의 상승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다만 그 이후를 생각한다면 조금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또 서 팀장님 계속해서 저희 전략 아침에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요. 매일매일 함께 하면서 그때그때 진행되는 상황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020 키움 리서치 슈퍼위크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투자 전략팀 서상향 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